기분이 안 좋아요. 엄청, 엄청 안 좋아요. 네, 찍히긴 찍히니까 좀 어두운 데서 보자. 완전 이쁘네. 엄청 바삭한데? 제가 저번 주에 머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이번에 다시 가서 좀 머리 스타일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약간 옴브레 헤어로 해서 약간 중간중간 보랏빛을 좀 넣고 싶거든요. 제가 되게 카키색? 초록색을 너무 오래 해왔어가지고 이거를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한 번 더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의 집들이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용실로 갈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염색을 할 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 갈 겁니다. 가는 길에 좀 창피해가지고 못 찍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찍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진짜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분이 안 좋아요. 엄청 엄청 안 좋아요. 제가 11시에 일과자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덕이 아, 시간 맞춰 갈게 이랬는데 1시가 시간 맞춰 온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화이트데이 때 편지도 안 써줬어요. 그냥 말이 돼요? 저는 갑자기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머리를 해서 기분 전환을 해볼게요. 내 기분을 풀어줄 것. 이가자 헤어비스. 아, 감사합니다. 색이 안 나와요. 그나마 염색이니까 괜찮지. 혈색이 되는 부분이면은 다른 데 다 이쁘게 나와도 거기만 지글지글해서 머리가 남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록색이라서 덮었잖아요. 그게 나오나 봐요. 저는 뭔가 했다라는 게 보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탈색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머리를 하기로 했는데 겁나 늦어가지고 물론 제가 더 오래 걸리겠지만 탈색 진짜 막 기대되네. 탈색 예쁘다. 이대로 일찍 일어나는 데가 피곤하네. 젊어서 고생 힘들다. 신발 나왔어요. 저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몇 번 하셨다 했죠? 두 번? 저 두 번 하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11시에 왔지만 4시를 바라보는 중. 절 기다리는 세 명의 아이들. 지금 보라색으로 다 염색을 먹였고 친구들은 뭐 구경을 갔어요. 하지만 동혁이는 남아있죠. 기분이 안 좋아요. 엄청.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빴는데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다 지금 완료를 했는데 주차장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섞였어요. 제가 머리가 좀 그린색이 강해가지고 좀 더 푸른 계열을 섞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거의 지금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일주일 있으면 색이 더 빠지면서 색깔이 더 예뻐질 거라고 합니다. 기분 전환 됐어. 동영이가 아직 혜진이 그 뭐지 집들이 선물을 못 써가지고 같이 뭐 살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성이 철저한 편이라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뭘 원하는지 물어봐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오!
도영아 컬러 장난 아니야. 네? 화면에 빛이 와서 내가 잘 오히려 안 보이는데 찍히긴 찍히니까 좀 어두운 데서 보자. 완전 이쁘네. 이뻤어. 진짜 왜 이렇게 봐도 보여. 살짝 들어봐. 이걸? 응. 이쁘다. 이제 머리를 마치고 혜진이네 집으로 본격적인 집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11시부터 지금 3시 52분이거든요? 그때까지 동혁이가 아무것도 못 먹고 기다려서 아몬드를 먹고 있습니다. 아몬드 초콜릿. 맛있다. 혜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꾸로 나오네. 어, 여보세요? 아, 형님 혹시 1608호 아니에요? 아, 정혜진 아, 진짜 뭐야. 아, 호스 틀리고 있어. 장난 아니야? 혹시 여기 호스나 틀리고 말이야. 밖에서 한참을 따라다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니까 제 주변에 독립한 친구가 얘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장난 똥 때리니? 야, 이비스 말을 해봐. 어쩜 그래?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보고 그랬겠어. 아, 이쁘다. 이건 뭐야? 뭐? 이거. 원래 이 식탁보는 다리지 않는 게 매력인 거니? 아, 원래? 귀찮아서 안 다린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는 혜진이. 오빠는 왜 준비 같이 안 해줘? 몰라. 쓰레기네. 아니, 아, 오빠, 아, 오케이. 인정, 인정.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리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못 골랐네. 아쉽다. 예쁘다. 예쁘다. 오늘의 메뉴. 통삼겹. 이 친구 요리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쭈꾸미 친구. 쭈꾸미. 안녕 쭈꾸미 명가. 반가워. 고마. 오빠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아 맞다. 엄마에 올려서 먹을까? 왜 저래? 어 지금 나랑 같이 놀고 있어. 보이니 혜진아? 요리해. 본인 거 같아. 요리해. 요리하라고! 요리하라고!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뭔데? 나 봐야 돼. 어디 레시피입니까? 요리 홈콕. 그들은 레시피 안 바꿔. 매번 망하는 파절이지만 이번엔. 야, 매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했다. 땡? 응. 택배가 많아. 안 나가. 어, 또 생겼어. 됐다, 됐다. 손을 죽여야지. 아, 사진 좀 예쁘나. 어. 약하긴 하네. 약하지. 나중에 강한 거 사야겠어.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많이 차릴까. 완전 빈손 차이네. 혜진이가 준비한 맛있는 점점. 그래? 진이. 이제 집들이를 마치고 어 가겠습니다. 집들이 잘하고 갑니다. 안녕. 저 이렇게 염색한 것부터 혜진이 집들이까지 완벽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안 그러니 동혁아? 맞습니다. 완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겹살이 엄청 맛있었거든요. 삼겹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